네. 우리 이데일리의 CES 전문 기자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해에도 미리 좀 저희한테 좀 살펴주셨는데 실제로 언제 문을 열었을 때 이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전문 기자라고 하시니까 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게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CES가 뭐 워낙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뭐 지금도 기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5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2가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2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다 보니까 네.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2,20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요. 2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국내 기업의 올해 CES 참여는 역대급인데요. 2년 사이 30%가량 늘어난 50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뭐 국내외에서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선보일 기회가 없었거든요.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글로벌적인 홍보 기회가 생기니까 우리 기업들이 라스베가스로 많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스타트업의 활약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CES에 출사표를 던진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300곳에 달해서 5년 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또 CES는 매년 기술 발전 속도나 방향에 따라서 좀 주요 전시 키워드, 그러니까 포인트들이 더 정해지는데요. 올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 스마트 홈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수준을 넘어서는 더 똑똑한 AI 기술이 다뤄지고 있고요. 코로나로 디지털 헬스 굉장히 지금 주목을 크게 받고 있고요. 또 좀 새로운 키워드들도 소개를 해보자면 우주, 그러니까 스페이스와 푸드테크 분야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뭐 스페이스X 같은 뭐 민간 우주 기업 성장의 속도가 크게 붙으면서 뭐 우주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또 푸드테크는 건강식이나 환경 친화 음식에 대한 수요가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CES의 또 주인공 하면 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분위기 또 어떻습니까? 네, 제가 사실 이런 설명을 하면 또 이제 댓글 뭐 이런 걸로 소위 국뽕 기자다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국뽕을 빼더라도 네. 삼성 LG가 매년 CES에서 진짜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두 번이나 CES를 다녀왔는데요. 삼성과 LG가 뭐 업계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전시장을 차리기도 하고요. 또 네. 가장 핵심 위치에 차리기도 하고 실제로 전시장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모이는 곳이 바로 삼성과 LG 부스입니다. 네. 이게 팩트라고 보시면 그래요. 되고요. 네. 올해도 좀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부터 보면 CES 개최 전날에는 개막을 알리는 기조 연설이 열리는데요. 이 기조 연설자는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전 세계 주요 기업의 대표가 맞습니다. 올해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조 연설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려서 주목을 받았고요. 네. 삼성전자가 차린 전시 부스 역시도 이슈가 됐는데요. 현존하는 뭐 최고 디스플레이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대형 마이크로 LED를 최초로 공개를 했고 또 신개념 프로젝트 더 프리스타일 뭐 이런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가전 시장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던 비스포크 네. 잘 아시잖아요. 이게 최근 미국에서도 똑같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련된 신제품도 공개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LG 전자의 경우에는 고객의 더 나은 일상 뭐 이런 주제를 테마로요 신개념 가전에 전시를 했는데요. 공기청정팬인 퓨리케어 에어로 타워부터 식물 생활 가전 그리고 또 최근 뭐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무선 이동식 스크린인 LG 스탠바이 미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특히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처음으로 자율차 콘셉트 모델인 LG 옴니팟을 선보였는데요. 약간 이름이 애플의 에어팟을 떠올리게 해서 이어폰이 아닌가 싶은데 자율차 콘셉트고요. 이를 통해서 좀 기존 가전을 넘어서 모빌리티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비전을 LG전자가 밝힌 것이다 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CES도 그렇지만 독일의 그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 거기 IFA에서도 그렇고 주인공이 한 기업이 아니라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신경전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미묘한 기류가 있었다고요? 네, 바로 앞에 좀 주인공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요. 원래 영화 같은 경우도 주인공이 둘이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해외 전시 때마다 네. 주목받는 주인공 삼성과 LG가 항상 좀 충돌하는 모습인데요. 좀 과거로 좀 돌아가서 가장 크게 싸웠던 거를 생각해 보면 2014년에 독일 이파에서 이제 삼성 전시장을 찾아간 LG 임원이 삼성 세탁기를 이제 흔들다가 네. 이제
파손해서 문을 파손해서 좀 논란이 있었고요. 네, 굉장히 크게 이슈가 돼서 뭐 소송전까지 갔다가 결국엔 합의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뭐 스마트폰, TV, 가전 뭐 다양한 분야에서 신경전을 펼쳐 왔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좀 조용히 지나가나 왜냐면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가나 했는데 대형 OLED 분야를 두고 이제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TV와 같은 대형 OLED는 LG가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은 그동안 LG의 OLED의 구조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번인이라고 하죠. 잔상 문제를 지적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는 QLED가 더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최근 OLED 패널에 무기물인 퀀텀 닷, 그러니까 QD라고 하죠. 이 물질을 입힌 QD OLED를 선보이면서 대형 OLED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CES를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언론에 처음으로 이걸 선보이면서 새로운 신경전이 시작이 된 건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전시 부스에서 자사 QD OLED와 기존 이제 LG가 선보였던 OLED간 비교해봐라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QD OLED가 기술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번인 문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크게 개선했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기자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세요. 뭐 우리 게 더 낫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네. LG 역시 가만히 있던 상황은 아닌데요. CS 직전에 이제 가졌던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의 OLED 시장 진입 소식을 두고 환영한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뭐 경쟁사가 추가로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우리 뭐 마케팅 전략이나 사업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QD OLED 양산에 들어갔고요. 삼성전자나 소니가 이를 탑재한 TV 신제품을 이제 조만간 출시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대형 OLED를 이제 중심으로 한 양사의 신경전이 이제 막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떤지 또 해외 기업들은 어떤지 다음 분위기도 살펴주시죠. 네. 좀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의선 회장이 직접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셔서 뭐 신개념 모빌리티 비전을 소개를 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모든 사물의 이동성이 부여된 사물 모빌리티 생태계, 그리고 또 로보틱스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메타 모빌리티, 그리고 인간을 위한 지능형 로봇,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 CES를 계기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회사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번 CES를 보면 현대차가 기존에 뭐 자사 차량을 일절 선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전환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업계가 보고 있는데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나 뭐 SK이노베이션 뭐 주요 계열사가 대거 CS에 참여를 해서 그룹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주제로 뭐 신재생 에너지 또 뭐 배터리 친환경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두산그룹도 최근에 꾸준히 CS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수소 비즈니스 또 수소 활용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해외 기업 가운데는 그동안 일본의 소니가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LG에 굉장히 두들겨 맞아서 뭐 설 자리를 많이 잃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랜만에 CS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발표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뭐 취재진이나 관람객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를 필두로 한 뭐 전기차 시장이 지속 커지고 있는 만큼 뭐 애플이나 소니 뭐 이런 전자 기업의 전기차 시장 진입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최근에 또 삼성이 로봇 관련한 사업에 뭐 투자 확대 소식 뭐 이런 것들이 들리면서 로봇 관련주들 들썩였었는데요. 아무래도 CES도 키워드가 인공지능, 뭐 디지털 헬스, 스마트홈이다 보니까 거기 로봇이 총화가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로봇 관련주들, 뭐 CES 따른 투자 전략 이런 것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 지난달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확대 뭐 이런 계획을 밝히니까 로봇 관련주가 뭐 일제히 상승 흐름을 이어왔고요. 네. 이번 CES에서도 로봇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뭐 국내외에서 쏟아지다 보니까 어제까지 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TPC와 로보티즈, 뭐 유진 로봇 뭐 가릴 것 없이 CES 개막 효과를 다 누렸는데요. 다만 오늘은 뭐 전체적인 장이 워낙 하락장이다 보니까 그간 상승에 대한 조정이 오면서 주가도 다소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현재 로봇주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나 AI, 블록체인 같은 관련주가 CES 개막으로 뭐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외 주요 언론에 좀 크게 보도되기도 하고요. 사업 성과 기대감도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 주의해라, 투자에 신중해라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보통 CES에서 주목하는 신기술 중에 사실 바로 시장에 나와서 성과를 거둘 만한 기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거의 대부분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기술이어서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뭐 자신 있게 좀 선보인 기업이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을 인지하고 신중히 투자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홍보 효과로 뭐 해당 주식이 반짝 오를 수는 있지만 그 환상이라든지 또 기대감이 꺼지다 보면은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전문가들은 뭐 아무래도 최근 우리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다 보니까 반짝하는 일부 테마주에 너무 몰입해서 반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로봇이나 메타버스 같이 최근 뜨는 사업들이 가까운 미래의 실현이 진짜로 가능한지 또 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뭐 당장 출시해도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뭐 이런 점들을 꼼꼼히 따져서 투자하라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 김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